많이 놀랬지? 엄마가 나 만나서 긴장된다고 술을 많이 드셨어. 진이야,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 엄마 알코올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 치료받아야 돼. 엄마가 너 낳자마자 술에 의지해서 아빠가 치료받자고 했더니 엄마가 거부를 했어. 이제 아빠는 엄마 보호자가 아니라서 치료를 권유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엄마가 해야 해. 깨어나면 호텔로 보낼게. 이 상태로 너랑 있는 거 아빠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 같이 자고 싶어. 하루라도 엄마 품에서. 그래도 엄마잖아. 그래도 엄마니까 오늘은 같이 있게 해줘. 왜? 왜 날 안 믿어주느냐 이거예요. 난 착하게 제대로 살겠다는데 아, 왜 맨날 안 믿어주고 혼만 내냐고요. 답답하다고 술 취해서 이렇게 주정하는 것도 고쳐요. 봐봐, 어? 또 지적하고 혼내잖아. 그만 마시고 가요. 봐봐, 어? 아, 꼴 보기 싫다고 가라잖아. 아, 나도 정말 이상한데요. 이상하게 도은 씨가 하는 그런 말이 콕콕 가슴을 찌르고 창피하고. 다른 사람이 암만 나한테 뭐라 해도 개무시했는데 아, 이상하게 도은 씨가 하는 말은 신경이 쓰이고 잘 보이고 싶고 그렇다고요. 술 취한 사람 더 상대하기 싫으니 가라고 했습니다. 나도 싹 지우고 새 인생 살고 싶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가세요. 야! 잘생기면 다야? 멋있으면 다야? 잘났으면 다야? 치사하다. 이런다고, 어? 내가 당신 싫어질 것 같아? 갈 거야. 간다고. 데려다 줄게요. 아, 진짜? 아유, 콜. 렛츠고. 아. 진짜 잘생겼어. 잘생긴 기념으로 나랑 뽀뽀 한번 하실래요? 아, 나중에. 싫어. 진이 생모 문제는 최서방한테 맡기고 넌 뱃속에 아이만 신경 써. 아기 잘못될까 봐 걱정돼. 엄마 말씀이 옳아. 임신 초기라면서. 네. 네, 재영 씨. 진이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진이 생모가 술을 마셨대? 니네 집에서 자고 간대? 엄마 나 가봐야 해. 그 여잔 정신이 있는 거니? 아, 어떻게 딸 앞에서 그렇게 술을 마셔? 그 여자 술 마셔가지고 너한테 술 주정하면 어떡해? 너 애도 가졌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같이 가야겠다. 아니야 엄마. 재웅 씨가 옆에 있잖아. 나까지 집에 가면 그런가? 취해서 날뛰면 내가 박치기로 보내버려야 하는데. 동생 참아. 동생 박치기는 지구를 구하는 데 쓰자고. 엄마 나 가요.
어, 그래, 그래. 감쪽 같네. 출국 금지를 내려봤자지. 내가 남자로 변장을 하고 여권까지 조작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 못할걸. 언제 떠날 거야? 곧 마두수를 제거하는 즉시. 내 돈은? 약속대로 마두수 제거한 다음에. 경찰이 마두수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교도소에서 평생 썩길 원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직접 처리해야지. 여기도 불안해. 다른 거처럼 마련해야 돼. 걱정 마. 떠나기 전까지 있을 장소 준비해놨어. 마두수가 당신을 찾아낼지 모르는데 경호 안 붙여도 되겠어? 아니, 숲에 떨어졌는데 경호는 어떻게 붙여. 돈이 많아도 그건 불가능해. 그렇겠네.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런 게 있긴 있어? 모든 걸 마무리하고 떠날 때가 되니까 나한테도 그런 게 있더라고. 행복했다고 착각이 드는 그런 때가. 배 많이 고팠어? 이렇게 먹어서 미안해.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괜찮아. 시간 너무 없네. 바쁜 게 좋은 거지. 물 마셔.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던 그때. 이 남자라면 내 모든 걸 걸고 살아보고 싶었던 그때. 그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 이진섭을 말하는 거야? 듣고 싶지 않아, 그 일을. 더 빨리 떠날 수 있었는데 그 남자 때문에 망설인 건 아니고? 그놈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아니, 오늘은 좀 쉬라니까 뭐하러 나와? 누가 좀 오기로 해서. 어, 김 여사. 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빠, 저 아줌마 누구야? 아, 지난번에 너 맞선 주선한 여자. 아, 이 동네 유명한 뚜쟁이잖아. 나 선 절대 안 볼 거야. 지난번에도 남자는 괜찮았지. 양 사장 딸이 열쇠 못 해가지고 간다 그래서 파토가 난 거지. 아, 이번엔 병숙이 말고 우리 세란이 상대로 좀 찾아줘봐. 내가 아니고 세란 언니? 세란이? 해외 유학파? 아니, 유학은 갔는데 하긴 못 땄어. 아, 그래? 아깝다. 학위만 따왔어도 더 좋은 남자 찾을 수 있는데. 어, 얘야. 아유, 미인이네. 보다 보니 양 사장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 많이 닮았어? 그래, 아주 판박이구만. 누가 보면 병숙이가 이브딸이고 세란이가 친딸인 줄 알겠어. 전에 보니까 세란이 엄마 뚱뚱하고 분위기가 병숙이랑 너무 닮았던데. 혹시 둘이 엄마 바꿔치기 한 거 아니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이브딸? 병숙아, 너 왜 이 테이블만 계속 닦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 출생의 비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 내가 그 비련의 주인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싫다, 내 엄마라는 거. 이게 정녕 한 사람이 토한 양일까? 어우, 냄새가 안 빠져.
디야 아주 그냥 풍악을 올리는구나. 엄마. 에이씨, 락스 뿌려야겠어. 결혼하면 신혼인데 너 계속 애들 사이에 두고 자도 괜찮겠어? 애들 자면 내가 네 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말 나온 김에 지금 넘어갈까? 아빠. 아빠 여기 있다. 고다홍, 나 애들한테 좋은 아빠 될게. 그리고 너한테도 좋은 남편 될게. 내 마지막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너랑 애들한테 정말 잘할게. 고맙다. 여자로서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여자로 살게 해줘서. 왜? 너 왜 자꾸 이뻐지냐? 미치겠다. 넘어가야지. 아빠. 아빠 바쁘다. 잠깐만 봐줘. 어? 어디야?